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요, 문학 창작 지원이 상금 지급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개최를 이런 형태로 하게 되었고요. 명칭은 사실 시상식이지만요, 형식적인 시상식이 아니라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수상을 자축하는 자리도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권영빈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인 김기택 씨인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작기금 수상자 선정에 심사를 맡아주신 이혜경 소설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여기 시, 소설, 평론, 시곡 여러분의 선정되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두보의 시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시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언제 이 좋은 시를 써서 내가 도연명이나 이런 높은 시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쓰는 시를 읽게 됐습니다. 아마도 문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자, 한 단어, 토시 하나까지도 아마 깊은 고뇌와 각고의 노력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문학의 길은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그 길은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아주 보람있고 값지고 또 길이 남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활자 문화 시대에서 이제 이 영상이나 디지털로 가면서 이 시나 소설이나 이 문의 창작물들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 관심이 덜 부여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 디지털 문화의 모든 근원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이 문학 작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확신하고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움과 더불어 또 뜻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에는 시 447명, 시조 56명, 소설 228명, 동시 78명, 동화 110명, 시곡 26명, 평론 13명, 스킬 84명 등 8개 분야에 총 1042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응모자들은 향후 2년 내 작품 집필 계획과 미발표 상태인 작품 일부를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은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기택, 이혜경 선생님 등 33분이 심의에 참여하셨습니다. 무기명 미발표 원고의 문학적 수준만을 심의한 1차 심의에서는 장르를 구분하여 5월 2일과 5월 3일 심의회를 열었고 수상자의 이 배수를 압축하였습니다. 2차 심의위원회는 1차 심의를 통과한 응모자들이 작품 집필 계획과 응모 작품 원고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한 후 5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작가의 문학적 잠재성 및 발전 가능성, 집필 계획의 충실성, 참신함, 기대되는 성과, 아울러서 미발표 원고의 문학적 수준을 기준으로 분야별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문학 분야 책임 심의위원들은 같은 날 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2차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5월 3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서 시 35명, 시조 5명, 소설 18명, 동시 7명, 동화 9명, 시곡 2명, 스필 3명, 평론 1명 등
80명을 올해 아르코 문학 창작인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이 아르코 창작 기금을 지원금 형태에서 상금 형태로 이렇게 바꾼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늘 가난하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들이 늘 국가의 지원만 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을 법하고 또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 과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들이 복잡한 그런 사무적인 절차에 얽매이는 것을 덜어준다는 뜻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왕의 지원금을 받는 문학인들한테는 자신의 작품 또는 작품에 대한 구상이 당당하게 인정받아서 상금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같이 그 작용을 해서 이 지원금 제도를 시상 제도를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인데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 방향 전환에 논란이 좀 많았는데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심의위원회로 참여하면서 놀란 것은 응모작이 천 명이 넘었다는 것인데 이 1,000명이 넘는 현역 문인들이 여기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문인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이 올해 이 기금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분의 1 정도는 아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지원했을 것이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인들 한 3, 4천 명 잡는다면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지원했다. 그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문학하는 일이 힘들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일이고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선자로 뽑혔으니까 이게 참 아주 영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이런 유형의 시상 제도가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글쓰기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소설, 시, 그 다음에 희곡, 비평, 아동문학, 심지어는 수필 영역까지도 시조문학도 또 독립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문학의 영역에서 그 독자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분을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열어두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창작에 임하고 있는 문인들의 위상을 염두에 둔 해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사를 하는 동안에도 늘 여러 차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근사한 설계도들을 지금 제출했고 그 설계도를 보고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저 자신은 아까 최동구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은 문학이 점차 더 그 영역이 좁아지고 영향력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 문학이 위축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우리 세대가 특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가 문학이 가장 열정적인 시대에서 그런 약화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문단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또 의욕을 가지고 글쓰기에 임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만도 가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학의 세계가 우리 사회에서 더 풍요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런 유형의 제도적인 변화가 처음이고 여러분들이 첫 수상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내로 제출하실 결과물이 이런 제도의 승패를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뽑아놓고 보니까 이 가운데 제가 직접 관여했던 그런 뭐 문단의 등단 과정의 심사라든지 이런 데서 관여해서 뽑아놨던 문인들 이름도 제가 보여서 반가운데 모든 것은 다 이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을 받은 것 이상으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좋은 작품으로 보답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글쓰기가 더욱 풍요롭고 왕성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에 감사합니다. 시가 저를 다시 걷게 하였습니다. 시가 저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시가 저를 키웠습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시를 포기하지 않은 저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2013년도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을 심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창작기금 저는 4번 지원하여 3번 떨어졌습니다. 신청 때마다 명칭은 달랐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붙고 보니 3번 떨어진 이유 저에게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역량을 키워온 저 자신의 끈기에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창작기금 그때마다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한 번 더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 이 자리에 더 서고 싶다는 뜻은 저에게 시로서 할 말이 아직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을 목표로 삼아 현재의 긴장을 거듭 이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을 목표 지점으로 삼은 이유는 저의 경우 이보다 더 공평 무사한 관문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 지원을 해주시니 부끄럽지 않은 작품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3년 6월 27일 시인 이한골입니다. 저희가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창작직 기금을 지원해 주신 한국문학예술위원회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취를 위해서 좋은 작품집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학은 종언을 고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날로 문학의 가판대는 줄어들고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군다나 인터넷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어떤 그 좋아하는 작가들을 쳐서 검색하기만 하면 작품들의 원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문학적 공황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역시 문학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학의 골목에 희망의 빛을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조를 쓰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다른 분들은 다른 장르로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세상이 가장 힘들수록 현실이 힘들수록 작가는 오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힘들수록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미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시상식 제도로 바꿔서 작가들의 방전된 창작 의욕을 북돋아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이 제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글 쓰는 사람들은 가난을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난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전향할 기색이 없는 자본주의 물질 문명의 화려함이 아무리 회유해도 전향할 기색을 도저히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 문학인들에게 글 쓰는 일은 장기소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리와 노동 신곡사. 남이 칠도로 흐르면 바람은 눈동자이고 물고기는 무풍에 떠다닌다. 어디 역사의 휴식이 있었을까? 786rpm의 전동불착기는 수청을 뚫고 태양은 고열의 가탄 위에서 밧줄을 사리면서 노동의 노래와 함께 늙어가는데 먼지가 물안개처럼 피어오르는 흑옹에는 별이 하얗게 박혀 있다. 한때 지난 세기 전역 통신에 의하면 다른 면장갑이 주인을 찾아 외롭게 해류에 흘러다닌다고 알려왔다. 거기서는 물새오름이 구슬픈 날이면 굴뚝의 연기가 알라딘 램프의 거인처럼 떠오르고 무거운 정난운이 비와 천둥을 내려놓을 때 바다는 한 움큼의 가슴과 팔뚝에 수많은 실핏줄을 위로한다. 남이 칠도로 흐르면 푸른 해류에 스치는 한 무리의 다른 면장갑을 만난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무딘 날에 금속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밧줄을 잡으려 발돋움한다. 감사합니다. 시집 신필명. 언젠가 와본 듯한 길 들어앉아 있습니다. 더러 머뭇거렸을 발자국도 묻어있는 낙엽색 포장지에 쌓여 날아온 그의 시집. 명조체 주춧돌이 견고하게 놓인 그 집. 마음 한 발 앞서들며 한참을 바라보다 지붕 위 고감도 안테나 주파수를 맞춥니다. 감꽃 왕관 김철순. 하늘에서 감꽃 왕관이 떨어졌어. 머리에 맞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래. 주춤주춤 개미가 기어왔어. 엉금엉금 사슴벌레가 기어오고 살금살금 땅바가지도 기어왔지. 배짱이는 노래 연습을 하다가 소식을 늦게 들었다며 쭈뼛쭈뼛 멋쩍은 듯 다가왔어. 개미는 너무 크고 사슴벌레에겐 너무 작고 땅방아지는 겨우 들어가고 배짱이에게 왕관이 돌아갔어. 이제 감나무 밑 동네가 환해질 거야. 왕관을 쓴 배짱이 노랫소리에 모두들 흥이 나서 일을 할 거야. 2013년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선정작품 젊지도 않으면서 은승환. 나이를 먹을수록 침묵해야 할 일들이 늘어가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문제엔 침묵하는 게 최선이라 여겨왔거든. 오랜만에 술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그래서였어. 정과 명이 한가하게 나누는 대화에 동참할 기회는 생기지 않았어. 모두 30대 후반까지 소설과 늦바람이 났던 문우들이었지. 불과 3, 4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 혼자만 소설을 쓰고 있어. 미영이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라던가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의 싱싱한 머리들도 번번이 미끄러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직도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어. 나는 그들의 변신에 시큰둥해졌지. 그래서 박과 한이 언제쯤 도착할지 가늠하며 TV 화면으로 관심을 보였어. TV에선 뉴욕 월과 시위 현장에 대한 르포가 반영되고 있다고. 월과 수석된 시위가 미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도 여러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과 명이 막 새로운 언쟁을 시작했을 때쯤이었어. 내 입에서 어? 라는 감탄사가 튀어나왔던 것은 시민들이 갖다 둔 음식을 먹고 이동식 발전기에 연결된 노트북을 쓰며 점령된 월가라는 이름의 신문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In the park, there's anywhere from 100 to 300 people sleeping here every night. 조용호! 아니, 조용수였나? TV 화면을 통해 뉴욕 월가 시위 현장에 잠깐 얼굴을 드러낸 이는 조, 당신이 분명했어. 아래 두툼한 안경과 어깨까지 늘어뜨린 수도사풍의 머리 스타일은 4, 5년 전 모습 그대로더군. 당신은 월가 시위 현장에서 인터뷰 중인 젊은 학생들 뒤편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서 있었어. 백인과 흑인들로 구성된 시위대 가운데 동양인인 당신의 용모는 단연 두드러졌지. 내가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도 그래서였겠지. 도대체 저 사람 왜 저기 있는 거지? 사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었지. 카메라가 당신의 얼굴을 원경으로 비춘 것은 1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라 착각했을 가능성은 충분했거든. 그럼에도 그가 당신일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나는 버리지 못했어. 내가 당신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그날 때문이야. 소설 모임 여름 MT 때였지. 나는 약속 시간을 착각해서 뒤늦게 문화센터 앞에 차를 몰고 갔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안 가셨어요? 당신은 싱긋 웃어 보일 뿐 대답이 없었어. 내 차로 같이 가실래요? 단지 떠보는 말이었을 뿐이야. 그러나 당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당신과 함께 강원도 태백시로 드라이브를 해야 했어.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서울을 벗어나긴 처음인 것 같네요. 뭐. 아, 예. 구동독 지역에 있었어요. 라이프지예요. 아, 예. 처음엔 무대미술 쪽을 전공했는데 나중엔 정책으로 바꿨거든요. 아, 예. 사실 그 유학이나 학위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그보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무너진 동독 지역에 새롭게 불어온 바람이 어떤 것인지. 독백처럼 주절거리는 말투 때문이었어. 왠지 당신이 나하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은 역사의 한 시기가 끝나버린 무대 위에 새롭게 올려질 위안극이 무엇인지 그걸 직접 보고 싶었다고나 할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되어가는 중이었어. 결혼하셨어요? 아, 예, 했었죠. 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휘발유 냄새가 없나요? 그날 술자리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군. 곽은 두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고 한은 오지 못한다고 하더군. 한을 못 보는 게 다소 아쉬웠어. 한은 최근까지 소설을 썼던 유일한 친구였으니까 나만큼이나 가난한 이웃남이었지. 하지만 그는 언젠가부터 계속 연애만 반복해서 소설가가 아니라 연애 박사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한은 당분간 소설을 접어야겠다고 말했었지. 여보세요? 예, 고객님. 그 차는 단종된 지 오래된 차여서 구매를 하지 않거든요. 한 100만원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그 차를 취급하지 않아서요. 아니, 어떻게, 아니, 저, 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니, 그럼 뭐, 그냥 타지 그러세요. 급히 좀 팔아야 할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면, 폐차 처리해드리고, 오철 비용으로 20만원 드릴게요.
목련 잎 하나가 은밀한 자객처럼 사뿐히 내려앉았어. 바람에선 비냄새가 맡아졌어. 나는 벤치에 앉아 마음이 차분해지길 기다렸지. 시험과 나기를 상담하기 위해 병원에 예약을 한 다음 날이었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어떠냐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내색하진 않았지만 나는 오히려 안도했어. 먼저 그렇게 말해준 아내에게 고마울 지경이었지. 그날 나와 아내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자는 데 동의했어. 소설을 쓰고 등단을 하면서부터 생활고의 압박은 심해졌지. 그럴 때마다 나는 허겁지겁 장편 소설을 한 편씩 팔고 했어. 그것들을 내주겠다는 출판사는 없었지. 악이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다면 미영은 차분하게 노래를 불렀어. 그녀의 호소력 있는 노래를 음미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 차를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지만 처분해버리고 싶은 욕망은 더욱 강해졌어. 이해할 수 없는 욕망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격이었지. 차에 올라 문을 닫자 술 냄새가 옅게 풍겨오더군. 운전은 크게 지장이 없을 듯해서 내 오른편과 왼편은 아직도 치고받고 막 싸우는 중이었지. 유리창에 빗방울 하나가 떨어져 내렸어. 후두둑. 빗방울은 금세 굵어지더니 앞유리를 적시기 시작했어. 나는 충동적으로 시동을 걸고 와이어 브러쉬를 켠 뒤 주차장을 빠져나왔지. 집 쪽으로 차를 몰아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차를 팔든 안 팔든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 강원도 태백시 근처의 상수령. 오랜만인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야, 너 약속에 나오지 않은 게 대체 누군데? 어이가 없었지만 한 해 들이대면 싫지는 않더군. 나 지금 가야 할 때가 있다. 하니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조수석에 올라타서. 지금 이 시간에? 거긴 왜? 그냥. 좋다. 같이 가자. 어? 빗발은 굵어지다 못해 맹렬해져서 불과 20m 앞도 보이지 않았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내내 당신과의 일이 생각나더군. 한국에 이제 완전히 오신 겁니까? 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알아듣기 힘든데요? 사회주의가 끝난 뒤에 몰려온 변화가 내겐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어요. 왠지 내게 지금의 시간들은 어느 한 시기가 끝났지만 아직 새로운 시기는 오지 않은 그 휴지기처럼 느껴져요. 사회주의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이나 지난 얘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런 데 집착하는 겁니까? 나도 하나 물을까요? 그 소설의 시대는 갔다고 하더군요. 요새 독자에게 읽히는 소설은 단지 몇 퍼센트에 불과할 겁니다. 그 몇 퍼센트에 속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대체 당신은 왜 소설을 쓰는 겁니까? 속내를 드러내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 문단에서 뜨는 일만 남았다고 그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거라 자신했었지. 그것이 어리석은 미망임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건 아니지만 나는 삼수역 중턱쯤에 차를 세웠어. 나 비영이랑 헤어졌다. 굳이 캐묻지는 않았었지. 남의 사생활에 참견하는 건 질색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놀랐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오랫동안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언제 헤어졌는데? 한 달 조금 안 됐어. 그는 구토라도 하듯 머리를 조수석 바닥에 쳐박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말이야. 언젠가도 하는
누군가와 헤어진 뒤에 지금처럼 울었지. 이 자식은 왜 매번 상처를 받으면서도 연애를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무슨 지가 이파청춘인가? 청춘인가? 나이가 젊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나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어. 차가 마침내 상수령 정상에 멈춰섰어. 너 지겹지도 않냐? 대체 그런 짓을 왜 자꾸 반복하냐? 나 진짜 미영이 사랑했어. 한의 대답은 참으로 우회더군. 사랑이라는 말을 저토록 자신있게 내뱉다니, 저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라니, 한한테 물으면 해답을 얻을 것 같아서 차를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이야.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누구는 한 사람한테 인생을 거느냐 마느냐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깟 돈 20만 원에 차를 팔아야 할지 모른다고? 헤어졌다면서 짜식아. 다 끝났는데 고민하고 밖에 어딨냐? 그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니? 그러는 너는 내가 2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것을 보이냐? 그럼 뭔데? 이 차에 지난 내 인생이 담겼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야, 새끼야. 나도 알아. 그만 보내. 아휴.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어. 운전수 의자를 뒤로 젖히고 등을 깊숙이 집어넣었어. 새벽에 올 때까지 잠이나 한숨 자기로 했어. 하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를 잠결에 들은 것도 같았어. 누구일까? 꿈속에서도 나는 궁금했어. 이 새벽에 영일 리 없겠지. 피곤함에 눈을 뜨긴 힘들었어. 간밤 내내 바람소리가 뒤숭숭한 꿈속을 넘나들었어. 눈을 떴을 때 옆자리에 해는 없었어. 뒤끝이 더러운 술에 마취에 닦여한 것처럼 온몸이 찌뿌듯해 했어. 나는 일어나 차 밖으로 나갔지. 간밤에 휘몰아치던 바람은 사라지고 사위는 잠잠했어. 하늘 찾아 산모로기를 돈 순간이었어. 나는 그만 눈이 부셔서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지. 삼수령 정상에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개 있었어. 꽃들이 마치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지. 멀리 산마루를 따라서도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 그것들은 길게 이어진 순례자들의 행렬을 닮았더군. 나 역시 당장 어디로든 길을 나서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숙연해져 그 풍경을 넉넉히 바라보았지. 해는 이미 산마루 위에 성큼 솟아있어서 하는 아침에 소리 없는 축제를 만끽하듯 절벽 아래를 두고 보고 있었어. 나는 그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아서 감을 꼬박 세운 듯 하는 무척 초췌해 보였어. 하니 구절 양장처럼 휘감아도는 산길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멀리 있는 도로 위로 한 대 레커차가 올라오고 있었지. 내가 불렀다. 이왕이면 여기서 폐차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당신 생각이 났어. 아니, 당신이 몹시 그리워지더군. 삼수령으로 떨어진 빗물이 세 방향으로, 하나는 동해로, 또 하나는 남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로 흘러간다고 말해주던 이는 당신이었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끝날 수 없는 이념을 쫓고 있을 당신. 하는 얼마 못가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하겠지. 자신은 사랑이라 한사코 주장하면서 말이야. 나 또한 다른 먼 길을 가야 할 거야. 아직 오지 않은 것들. 그 기다림이 기약 없이 멀다 해도 보낼 것은 보내야 하는 거겠지. 힘겹게 오르던 레카차가 저만치 정상에 멈춰서더군. 출연 김용준, 문경태, 음향 최윤희,
연출 이양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여 춘향이와 이도령이 서로 사랑가로 논일 적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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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리 내 사랑이로다 일해볼 생각은 꿈에도 없.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 큰 마을 한 동 땅 쪽에 보는데 굶어 죽기 직전이 자식 먹일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은 더더욱 아마 그 사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